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우리의 연못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키워봐야 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잉어, 붕어, 메기, 비단잉어, 기타 등등의 물고기를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우리의 연못에서 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의 물고기를 키워봐야 되는데요, 오늘 버들치를 잡아서 연못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위! 우와, 깊다! 버들치야, 어디 숨었니? 여기 있니? 우차. 오! 야, 한우품 잡혔네.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버들치 엄청 많이 잡혔어요. 한 수마리 잡혔는데요? 오, 깊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야, 또 한 20마리 잡혔는데요? 우와, 엄청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우와! 우! 이야, 싱싱한 버들치가 바글바글하네. 바퀴 싹 돌아서. 오, 깊다. 우추. 버들치 1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와, 진짜 많아요. 우와, 빨리 연못에 옮겨줍시다. 이거 좀 튀어나가네.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합니다. 1위. 버들치 100마리 우리의 연못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버들치가 지금 100마리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연못이 너무 커서 티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버들치들이 여기 있다 여기 모여 있네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네요. 짜잔, 엄청 잘 간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고기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신기하네. 좋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버들치를 잡아서 키워봤는데요. 버들치는 연못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키우기도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버들치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토마토도 심고 여기 사과도 심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